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관님 피고 측에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했는지 이렇게 졸라서 어디는 선거관리위원회 측 그러니까 피고의 답변이 원본은 없고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6월 23일 인천 연수골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선관위 측의 발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꼭 숨기고 싶었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작업의 주인공이 바로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환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후보에게 4.15 총선과 관련해서 공개 제안서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최재형 후보를 지칭했지만 모든 야당 후보들을 향한 제안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제안이지만 기본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와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아주 잘 쓰여진 일종의 성명서자 제안서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무결성은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 불가결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수구월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원고 민경욱의 재검표 길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재검표 절차에 참석했던 저를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짜 투표지들이 부지기수로 속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투표지와 전혀 다른 기상천외한 모양의 투표지, 정상적인 장비에 의해서 결코 출력될 수 없는 투표지 수천 장을 보고 저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변호사들과 다수의 참관인들은 투표지 전체가 투표 한 채로 통 전체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단순히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정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8월 23일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또 다른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원고 나동현의 재검표 과정에서도 인천 연수구과 똑같은 정체불명의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전선거에선 결코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 즉 낱장으로 프린트된 종이가 아닌 대량 인쇄의 흔적이 담긴 투표지입니다. 좌우 간격마저 일척지 않은 성의 없이 재단한 투표지, 심지어 한눈에 봐도 기표인 모양이 정규 기표 기구와 맞지 않는 이상한 형태로 날인된 투표지가 수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담당 법관인 조재현 대법관은 그러한 심각한 불법의 단서를 포착하고서도 감정 점검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4개월간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해서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을 한 변호사이자 신성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서 제23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한 최재형 후보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해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젊은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선거소송의 진행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체되어 온 이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장비에 대한 감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이유에서부터 현행 선거 절차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유령 투표자들과 괴물 투표자들까지 일체의 문제된 상황을 상세히 보고 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고자리를 최재형 후보님의 선거 캠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함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함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재형 후보께서 호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최재형 후보께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평생을 법과 함께 해오신 후보님의 양심적인 경력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후보님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고귀한 식견에 의지해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최재형 후보님께서 결단하신 즉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아래의 젊은 변호사와 함께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출진, 불면 고전, 천우신조, 당정구국. 2021년도 8월 24일 날 변호사 이동환 울림. 참 글을 잘 썼습니다. 아주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러나 이것은 평생 법조인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소위 소신과 또 정직과 애국심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상이 지워진 그런 최재형 후보를 향한 그런 공개 제안서입니다만은,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최재형 후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모든 그런 대권 주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제안서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